한 지역이 문화예술계의 터전이 된 뒤 명성을 쌓게 되면서 관광과 예술 산업의 도시가 되면서 성장하는 해외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도 청년 예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돼서 지역민들에겐 일상 속 예술을, 작가들에겐 기회의 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지 위에 그려낸 놀이기구와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져 따뜻한 동심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박규나 작가는 한국화를 다양한 색감으로 그려내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지난해 서구 아트 페스티벌에서 작품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서구청에서 열리는 청춘 컬렉션 전시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청년 마켓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매대에 앉아 있으면서 대중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먹이주는 농도와 깊이감으로 삶에 대한 사색과 고민을 담아내는 남기승 작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춘 컬렉션 사업에 참여해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작품 판매 기회로 이어지며 작품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작가분들은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 작품의 판매와도 연결이 되니까. 지난 2022년 시작한 청춘 컬렉션엔 지금까지 90여 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겐 문화 기회를, 작가들에겐 작품 전시와 판매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청춘 컬렉션을 통해서 앞으로 또 전업 작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청사가 시민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내일부터 서구 둔산동 샘머리와 보라매 공원에서 펼쳐지는 대전 서구 아트 페스티벌에서도 30여 명의 청년 작가 등 총 100여 명의 작가들이 화려한 예술의 향연을 선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